한번 차보세요, 지금 고래 주머니를 한번 어떤 느낌인지. 고래 주머니 한번 발차기도 안 돼요. 이거 무슨 특수팔군단들 차는 거예요. 노농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따로 차면 걸어갈 때 이상할 텐데. 김장훈 씨 빼요, 빼요. 아니 멋있는데? 아니 빼요, 빼요. 아니 김장훈 씨 이거 차고 발차기 한 번만 해줘요. 전자가 있지 같아가지고. 맞아. 아니 색깔이. 당연하지. 아니 근데 진짜 무겁죠? 와 너무 무거워.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30년가량을 찼는데요. 아, 하체가 아무래도 튼튼해지는 거죠? 그걸 차고 그냥 생활하면 진짜 무겁죠? 오 연기. 스트레스 연기가 대단하신데. 아니야라. 오늘 제가 방송에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아, 은석철 씨.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만져보세요. 아, 만지려면, 이 뒤쪽에. 이 남자는 이런 근육이 이게 Y자식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와. 어머. 어머. 실타도 이게 진짜 이 파워형이면 여기서 나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갈라졌어. 이 뒤가 이렇게 갈라졌어. V자 이렇게 갈라져서 Y자스럽고. 아니, 김선아 씨. 그래도 모처럼 한국 오셨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정훈철 씨가 예전에 그냥 두 팔에 그 사람 두 분을 그냥 여자분 두 분을 이렇게 들고 그랬어요. 한 분씩은 가능해요? 지금도 아직 그 힘이 있습니까? 아니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가져와야 돼. 야, 호흡을 하자. 하나, 둘, 셋! 매달려, 매달려, 오! 셋! 매달려, 매달려, 오! 오! 잠깐만. 아니, 근데 나 의외로 쉬울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의외로 쉬울 것 같아. 석천이 형. 이번에 외국 여자예요. 외국 여자. 글로벌하게. 됐어. 제가 사실 뭐 빚이 많다, 뭐하다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결혼밖에 길이 없다. 상속녀다, 상속녀. 야. 힐튼 호텔의 상속녀로. 페리스 힐튼. 집 걱정은 없이. 얼마 전에 기사에 났잖아요. 김정 씨 뮤직비디오. 예, 페리스 힐튼하고 함께 작업을 했다고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인연이 되는지. 뮤직비디오를 좀 특별하게 간만에 한번 찍어볼까. 네. 처음에 외국 여배우랑 해볼까? 처음에 이제 제시카 알바랑 스칼렛 요한슨한테 이제. 근데 그냥 연락하면 돼요. 번호 따가지고. 그냥. 아쉽네. 아, 직접이요? 네. 직접 그분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이전시에서 옆에서 야, 전화해봐.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 사무실이죠? 똑같아요, 저희나. 이렇게 쉽네요. 뮤직비디오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얼마예요, 스칼렛 요한슨? 뭐 그러면, 네? 뭐 누구세요? 그러면 뭐, 한국의 뭐 미스터 킴이다. 그러면, 하긴 그렇죠. 거기 네. 다 그런 시스템. 그렇죠. 다 있어, 네. 내일도 있고 다 있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뭐 일을 시작하는 거네요. 네, 매니저랑 밀당하다가 제 자료를 보내주고, 페리스 힐튼 생각이 나서, 어떡하지? 근데 발라드인데 페리스 힐튼이 붙을까 혼자 뭐 그녀는 할 생각도 안 하는데 네. 우리끼리 페리스 힐튼 좀 아니지 않아? 어울릴까? 그래도 제시카 알바가 나은 것 같아. 아 그래도 대세는 스칼 걔들은 몰라요. 우리끼리 그리고 리서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9대1로 페리스 힐튼이 나오더라고. 오 진짜요? 그러니까 그 이슈나 이런 유명한 거가 화제성이 워낙 세서 그래서 페리스 힐튼 이제 연락을 했더니 딱 물어보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다. 김장훈에 대해서 매니저가. 네. 근데 이러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그 사람이